안녕하세요. 플런더 파이러츠의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. 이번 비디오에서는 중년건의 특수 스킬인 금속 폭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왜 그 헤비 건너, 그 중년 건너를 뽑지 말라, 되게 허약하다 그런 한번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, 폭풍이라는 업그레이드를 하면 좀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일단 가격 비교를 일단 먼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. 일단 건너 가격 자체가 800에 공격력이 52야. 이 정도 업그레이드하면 지금까지 아마 중년 건너 만들 때까지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왔으면은 이 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태가 될 거고. 내가 근데 중년 건너 이제 뽑아야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했어. 근데 저번에 투자를 하도 안 했더니 너무 힘이 없어서 내가 이번에는 금속 폭풍을 하고도 업그레이드를 몇 개를 좀 더 했어요. 사람들이 하도 비교 분석이 잘못됐다, 이거 뭐 논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지 않냐, 업그레이드 한 중년 건너로 얘기를 해야지 뭐 말이 되지 뭐 비교가 잘못됐다는 좀 이런 리플이 달리길래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 좀 하고 오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중년 건너는 근데 만땅 만들어봐야 그 제한이 걸려 있어서 10마리밖에 못 만들고, 건너는 50마리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일단 10마리의 중년 건너를 갖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디가 취약점을 일단 좀 파악해보고, 여기가 좀 약한 거 같으니까 제일 약한 데라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10마리나 제가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. 10마리 넣었으면 이거 거의 뭐 머신건을 이렇게 쏴야 되는데 다 뽀개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금속 폭풍을 이제 쓰고 있는데, 보라색으로 번쩍거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파란색으로, 하늘색으로 번쩍번쩍한다는 거. 근데 짧아. 건너보다도 좀 더 짧은 것 같아.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막 엄청 갈게 되고 정말 이게 쑥대밭이 되는 뭐 그런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정말 실망이 크죠.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벌써 죽었어. 13%. 이게 말이 안 되지. 그래서 내가 실험이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투입해 볼게요. 뭔가 좀 이상해. 아니 금속 폭풍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력까지 좀 업그레이드를 좀 했는데 다 죽었다는 거, 이게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다시 한번 투입을 해볼게요. 뭐가 좀 잘못됐겠지. 근데 이제 또 투입을 했는데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금속 폭풍도 갈기고 있죠. 근데 메탈 뭐냐 그 건너들이라면 이게 살살 녹을 텐데 녹지도 않고 이제야 뭐 한두 개씩 깨지고, 이거 좀 뭐가 이상해. 내가 쓴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일단 한 마리 가격 자체가 일단 비교 불가할 만큼 비싼 유닛들인데 뭔가 비슷비슷은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. 그래서 한번 그 목표 추적이라는 그 보라색으로 변하는 그 스킬을 쓰면서 50마리를 투입해 볼게요. 이게 최대 유닛들이죠. 뽑을 수 있는 50마리를 투입을 했을 때 과연 몇 프로나 그러면은 파괴율을 보일까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. 자, 애들이 이제 막 갈기고 있어요.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순간 녹는다고 봐야 돼요. 거의 앞에 브루트 몇 마리까지만 있으면은 조금 쑥대밭이 되죠.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무슨 금속 폭풍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그래서 제가 이건 공식적으로 좀 항의를 했어요. 그 미드키 사이트, 그 오피셜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제가 좀 많다. 그래서 이 동영상을 그래서 그 미드키 오피셜 사이트에도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라고 하는 그 공동 창업자, 그 사람 분명히 봤을 겁니다. 종종 저한테 리플을 달고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걸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도 알고 있을 텐데 아무튼 뭐 13% 대 40% 거의 이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,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다가 그럼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까? 네, 그리고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2시 방향의 꿀 항아리를 클릭하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